유튜브 썸네일을 코어그로 만들어 봅시다. 자, 먼저 여기서 신규를 이렇게 하는 거죠. 신규를 프로젝트로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디지털로 가서 유튜브 썸네일을 이렇게 제가 여기 1280에 720에 이 기준 요 썸네일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여기에서 일단은 플래시 요 기본적인 그림을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럼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어디서 찾을까요? 자, 이미지는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이미지에 왔어요. 이미지에 와서 플래시 플레이어 로고. 플래시 아이콘 돼 있네. 이 플래시 아이콘이 아닌데, 플래시 플레이어. 자, 플래시 플레이어 아이콘 나왔네요. 요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 플래시 아이콘이 어느 게 좋을까요? 그럴싸해 보이는 거 없나? 요거? 여기 훨씬 예뻐 보이네.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다운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저장을 여기다가 이제 플래시 아이콘이니까 이렇게 해서 플래시 아이콘 PNG 이렇게 눌렀어요. 자, 그리고 다운로드 된 데에서 자, 이젠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서 내 컴퓨터로 가서 다운로드 된 여기에서 이제 플래시라고 F를 딱 치면 다운로드된 게 여기 나오죠? 이 플래시 아이콘. 이거를 그냥 끌어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 한번 하나, 둘, 셋, 땅 이렇게 치면 여기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놓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예쁘죠? 이렇게 하고 이걸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X 표시를 해볼게요. 자, X 표시는 여기서 글씨를 X를 치고, 자, 여기서 박스를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서 X 하나 쳐요. 그리고 X를 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서체를 뭐 이렇게 치고 이걸 확대해야 되겠죠? 글자를 이제 확대를 해요. 글자를 확대하고 난 다음에 이 글자를 항목으로 가서 상자를 텍스트로 변환 이렇게 누르면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놓고 Shift 엔터를 누른 다음에 진짜 컨트롤과 Shift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놓고 요거를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오기를 해주면 F5를 누르면 앞으로 오겠죠? 자, 그런데 이 가장자리 여기 어때요? 여기 부분에 하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영향을 안 받게 하려면 요쪽에 가서 오려내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서 항목에서 흰색이 아닌 영역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요.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글씨를 써주면 되겠죠. 글씨는 아도비 쓰고 소문자로 출발. 왜 이래? 아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업데이트. 업데이트 없애기. 없애는 법.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글자를 키워서 딱 키워요.
여기서 뭐 무슨 이쪽에 달락 쪽에서 뭐가 있나 본데? 자, 홈 이쪽에 없네. 아, 이게 달락이 세 개로 되어 있구나. 자, 그럼 여기에서 달락 요거를 하나로 해야 되겠죠? 하나.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될 거야. 아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업데이트 없애는 법.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를 중앙에 오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요 텍스트 상자로 가서 요거를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를 좀더 키웁시다. 좋네, 이 정도면. 이렇게 했어요. 글자가 좀제 생각에는 세련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글자를 여기다 에스코 줄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너무 얇죠? 제목이니까 두껍게 블랙. 강력하네요. 자, 이렇게 됐고 기왕이면은 이것도 색깔을 빨갛게 해볼게요. F12를 눌러서 빨간색.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내보내면 되죠. 자, 그리고 요거를 이름을 저장하고요. 별도 저장. 그러면 별도 저장해서 이거는 유튜브에 있는 거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가서 자, 유튜브 채널 아트 이쪽으로 가서 이거는 썸네일이니까 썸네일 썸네일인데 플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보내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JPEG로 보낸다고 하면 되겠어요. 자, JPEG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양호를 눌러주고 해상도는요. 이거는 최고로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리고서 양호 이렇게 눌러서 이것이 자, 이 부분으로 가기로 했죠. 뒤로 가서 이건 뭐 원하는 위치에다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유튜브 채널 아트였는데 뭐 이쪽에다 놓지 뭐 그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끝났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키고요. 내 채널로 들어와서 플래시 플레이어 업데이트 맡기죠. 자, 그럼 여기에 가서 동영상 수정을 누르는 거죠. 동영상 수정을 누르면 여기에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가 나오는데 요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유튜브에서 여기에서 요걸 만들었잖아요. 요걸 클릭해서 열기를 하고 이걸 딱 집어넣고 저장 이렇게 누르면 요것이 뭐로 나와요? 요것이 썸네일로 나오게 됩니다. 이상, 코어를 가지고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어서 실제로 미리 보기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